어제 중국 하이닝의 첸탄강에서는 재난 영화에서나 보던 거대한 파도의 모습이 연출됐습니다. 첸탄강에서는 1년에 한 번씩 바닷물과 강물이 만나 이렇게 거대한 파도가 만들어지는데요. 이 광경을 보기 위해 해마다 세계 곳곳에서 수만 명의 관광객들이 찾아올 정도입니다. 짜릿하고 시원한 파도의 모습 지금부터 함께 보시죠. 마치 쓰나미가 일어난 것만 같이 밀려오는 파도의 기세가 무섭습니다. 중국 하이닝의 첸탄강에서는 해마다 음력으로 8월 15일 강물과 바닷물이 만나 높이가 9m에 이르는 높은 파도가 연출되는데요. 올해도 어김없이 이 경관을 직접 보기 위해 2만 명이 넘는 세계인들이 첸탄강을 찾았습니다. 강가에 서 있는 사람 모습은 진짜 사람이 아닌 파도의 세기를 측정하기 위해 설치된 모형인데요. 14개의 모형 가운데 10개가 파도에 휩쓸렸습니다. 바다 한가운데서 유람선이 내뿜는 짙은 검은 연기가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제 노르웨이의 남부 베르겐에서 출발해 북극으로 향하던 노르들리스 유람선의 엔진에서 불이 나 승객 262명 가운데 2명이 숨지고 9명이 다쳤습니다. 불이 나자 승객 100여 명은 구조보트를 통해 유람선을 탈출했으며 나머지 승객들은 올레순의 항구로 예인돼 목숨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이 노르들리스 유람선의 승객들은 북극의 피오르드 해안과 섬들을 관광할 예정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세계 속 화제 김지혜였습니다.